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아주 소중한 한 업체를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고속터미널에 매장을 한 군데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현재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있으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컴퓨터를 쓰시는 시간도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쓰시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앉아있는 동안에 의자와 책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책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 우리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듀오백이라는 회사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요즘에 뭐죠? 허리 척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오래 앉아 있으시면 관절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의자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서 한국 분들한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우리 아마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아마존 이용하시는 분들 쉽게 해외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입하시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에 대해서 또 의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매장을 방문한 김에 듀오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제품이 우리들이 좀 알면 좋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듀오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실 인터뷰를 해주실 직원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듀오백에서 현재 상품 제품의 개발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듀오백이라는 회사 한국에서는 웬만한 분들 다 아시죠? 워낙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또 품질과 인지도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듀오백이라는 회사가 의자만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의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가구 사업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보다시피 그 의자 개발을 위한 어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개발 유통까지도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에서도 이제 아마존.com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우리 뉴욕기다리쌤의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예, 아무래도 예. 열심히 또 해외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있기 예. 때문에 더 쉽게 저희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의자를 강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고 또 저 또한 이제 듀오백 제품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개를 시켜주실 의자가 예.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이 의자 제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가장 최근 들어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제품의 어떤 상징적인 듀오백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통해 저희 제품의 기술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의자들은 굉장히 많죠. 뭐 미국에서도 뭐 제일 많이 사시는 아키아 매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오피스 대파라든지 그 외에 여러 종류의 퍼니처 회사들이 의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어도 같은 쌀만 먹는 게 아니죠. 영양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듀오백이라는 회사의 의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제품이 굉장히 편하다 또 단단하다 믿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듀오백이라는 의자를 막상 사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이 매뉴얼대로 그리고 나의 몸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조를 해주신 만큼 그만큼 잘 써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듀오백이 일반 의자에 비랑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3D로 움직이는 듀오백 등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육안적으로도 잘 확실히 확인되는 이 듀오백 등받이입니다. 이 등받이는 보시다시피 그 3차원 작동 고무로 작동이 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듀오백 등받이를 가지고 있고 이게 또 저희 듀오백의 가장 핵심적인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표현으로는 동적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3D 등받이, 3D 듀오백 시스템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잠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른 착석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바른 편안함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온 회사인데요. 바르게 앉는 자세 그리고 바른 착석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학습을 하거나 앉아서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세가 틀어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듀오백 시스템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요추부를 끝까지 지탱을 합니다. 이 지지를 요추를 끝까지 밀어줌으로써 잘못된 자세에서 유발되는 또 야기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척추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미세한 움직임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추부를 밀어주기 때문에 어떠한 흐트름 없는 어떤 바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앉아서 어떠한 자세의 변화에도 흐트러짐 없이 사용자의 등판을 밀어주면서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 어쩐 듀오백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인간종합적인 기능과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을 하다 보니 각 요소 요소를 본인의 체형에 맞출 수 있도록 굉장히 조절 기능을 디테일하게 넣어놨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은 그 신장에 따라서 의자를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 역시 사용하시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체형에 맞도록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 등받이의 크기 혹은 이 몸집이나 여성이나 남성 또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체형에 맞도록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 기능을 두고 있고요. 예, 이는 상반신의 어떤 신장에 대한 레인지도 갖고 가기 때문에 예, 서양인 혹은 동양인까지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 조금 왜소한 분들도 등받이 맞추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예,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그냥 조절 로브를 돌려서 조절을 하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작동 설명법을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의자를 사용하시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등을 이렇게 뒤로 젖힌다 그러죠. 젖히는 네. 데 부분에 있어서 다 의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용이 되지만 좀 불안하다. 혹시 이러다가 부러지는 게 아니냐.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많이 가지면서 사실 사용하게 되는데 이 듀오백은 그러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국 산업 규격 인증에 준하는 비프마라는 테스트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는 미국 시장에서도 사무용 의자로서 충분히 내구성을 가지게끔 실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도라든가 제품에 대한 어떤 파손 위험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이 엉덩이 부분도 조절이 되는 의자로 또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소개를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말씀하신 이제 사실 다리 길이도 틀리고 그렇죠. 사용자의 어떤 키에 따라서 굉장히 하반신의 어떤 길이도 틀린데요. 예, 이런 부분을 자판 뎁스 조정 기능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이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레인지를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신기하네요. 예, 자 요렇게 신장이 돼 좀 기신 분은 이제 요렇게 조금 좌판을 앞으로 밀어서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또 적당한 조절을 하여서 자기 신체에 최적화된 위치로 모든 기능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의자를 처음에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네. 등받이나 목받이 그리고 엉덩이 바지 중에서 어떤 순서를 먼저 맞춰야 되는 건 혹시 없습니까? 아무거나 예,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사실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가장 먼저 의자에 높이를 자기 신장에 맞추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장 적당한 저희의 얘기는 앉았을 때 다리가 90도가 되는 수준으로 높이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이게 또 다리가 허공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신체에서 가장 무리가 없는 네. 높이 조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이 무릎 끝에 부분도 닿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예, 사실은 저희가 권고드리는 건 이렇게
가장 바짝 엉덩이를 뒤로 당겨 앉았을 때 네. 이 부분이 종아리를 밀지 않는 수준의 네. 예, 적당한 뎁스 조절이면 되고요. 예. 팔걸이 역시 놨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9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와,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오늘. 예, 이 상황에서 미세하게 이렇게 가족별로도 사용자별로 조절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틸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 환경에 있어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의자를 사용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이 목받이 부분이 네. 목의 어느 부분을 제일 맞춰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라운드 값을 주는 이유는 뒤통수와 사실 네네. 목의 이 라인에 들어가는 이쪽 네. 그 후두부라고 제일... 하는데요. 네네. 예, 이 부분을 사실은 서포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3차원 작동 고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목받이도 이렇게 조정이 되네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휴식이나 어떤 업무에서도 충분히 서포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질은 어떤가요? 재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혹시 안 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메쉬 재질도 네.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에는 조금 좀 차갑다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듀오백에서 가지고 계시는 의자의 머티리얼 예. 그거에 대한 또 소개를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이 두 모델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인조 가죽 재질의 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쓱 닦아내면 되는 인조 가죽 재질을 일단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패브릭 네네. 계열의 재질의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 메쉬 자판 의자가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또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저희는 그 발음 편안함을 목표로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면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의자를 앉으실 때 소비자들께서 근데 이런 기능들을 다 사실 사용을 하지 않으시거나 본인들의 몸에 맞춰서 의자를 한번 세팅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그런 기능이 좀 퇴색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소비자분들도 그 의자를 앉으실 때 한 번쯤은 이런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의 몸에 맞추시는 작업을 꼭 한번 해드리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 아주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또 저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소비자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혹시라도 놓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오늘 설명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듀오백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학 팀장입니다. 저희 듀오백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 듀오레스트라는 이름으로 저희 제품을 판매,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제품이 저희 골드라고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미국에 계신 소비자분들께서는 아마존에서 듀오레스트를 검색을 하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미국에는 듀오백이 왜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 제품은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듀오레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저희 제품에 연관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검색창에 DUOREST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듀오백에 대한 의자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어떤 정보의 시간이 되시고요. 또 아셨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미국과 또 캐나다 해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또 정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좋은 제품 구입하셔서 허리도 편하시고 머리도 편하시고 업무의 능률도 오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회사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 듀오백이라는 전문회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어디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 어떤 키워드를 치시면 되는 거에 대해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듀오백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또 주문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고속버스 터미널 1층 신세계 팩토리 옆에 매장이 있습니다. 직접 와보셔서 또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또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